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Hot 이슈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이번에 613호부터는요. 지난 호까지 Amazing News였던 섹션이 Hot 이슈로 바뀌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의 Hot 이슈는요. 계절에 맞게 Ice Hotel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그 전에 표현을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사 range가 되겠습니다. range. 자, range의 의미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쓰인 걸 보니까요. To include everything between specified limits. 어떤 특정한 제한. 그렇다고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제한된 곳 내에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다 아우른다라고 할 때 그 범위를 커버하는 걸 얘기를 할 때 보통 이렇게 range란 동사를 쓰게 되고요. range란 동사는 보통 이제 from에서 to 그래서 A에서 B까지의 모든 범위를 다 아우르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에 이르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두 번째는요. 충분히 좀 예측 가능한 표현이기도 하는데 snow mobile 되겠습니다. A vehicle used for traveling on snow or ice. 네. 움직인다는 거고요. 스노우는 당연히 눈이기 때문에 눈이나 얼음 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설계차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요. 그 눈 위를 달리는 그런 차량 혹은 이동 수단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snowmobile 이렇게 쓰는 것이죠. Ice Hotel has 69 rooms ranging from suites to simple rooms with only a bed and reindeer hide blanket 이라고 했습니다. 네. 아이스 호텔은요, 총 69개의 그러한 그 방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range from이죠. 이 방이 다 똑같은 방은 아니고요. 고급 스위트룸. 스위트룸이라고 하면 호텔 고급 스위트룸은 거실과 방과 이런 것들이 다 세트로 있는 여러 개의 그러니까 하나인 그 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굉장히 단순한 방, 그냥 단순한 객실에 이르기까지 침대랑 그냥 reindeer hide blanket, 그 담요만 있는, 네, 그렇게 해서도 잘 수가 있는. 우리 사실 보면요. 그쵸. 여기에 그 look at the picture, if you look at the pictures in the paper, you can see them. 나와 있죠. 이렇게 심플한 방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방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라인 바이 라인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제목이 바로 Ice Hotel입니다. Sweden's 26th version of the Ice Hotel opened to the public on December 11th, 2015이라고 했네요. 자, 스웨덴의 26번째 버전의 Ice Hotel이 지난 2015년 12월 11일에 대중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Ice Hotel has 69 rooms ranging from suites to simple rooms with only a bed and reindeer hide blanket 이라고 했네요. 우리 방금 앞에서 봤던 문장인데 총 69개의 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성의 범위가 여기에서부터 2까지 포함하는 이런 거죠. 즉 스위트룸부터 단순한 객실인데요. 단순한 객실에는 우리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베드하고 블랭킷만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블랭킷이 춥겠죠. 그러니까 reindeer hide blanket이라고 해서 사슴 그 가죽으로 만든 그런 블랭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슴 털로 만들어진 담요와 침대만 있는 단순한 객실이 되겠죠. People can stay in the elephant in the room with a 3m tall ice sculpture elephant. 재미있는 거는요. 자, 우리가 방 안에 있는 코끼리 이런 걸 가지고 좀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코끼리 조각상에 있는 방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방에 머물 수가 있는데요. 이 방에는 실제로 3m 높이의 얼음 조각상 코끼리가 같이 있다고 하네요. The hotel also features a church, bar, and restaurant all made out of ice. 심지어 이 호텔에는 얼음으로 만든 교회와 바와 그리고 식당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Visitors enjoy dog sledding, snowshoeing, moose or snowmobile safaris, and wilderness camping이라고 했습니다.
자, 방문객들은요, 썰매, 개 썰매 체험도 할 수 있고, 스노우슈를 신고 걷거나 이렇게 스키처럼 탈 수 있는 스포츠가 되겠죠? 자, 무스라는 거는 우리 아까 레인디어도 나왔지만 북미의 굉장히 큰 크기의 사슴을 얘기를 하죠. 북미 큰 사슴 혹은 스노우모빌 사파리, 스노우모빌을 타고 가는 사파리 이러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고요. 또 야생에서의 캠핑도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The hotel is expected to draw 50,000 people and it will be open until mid-April. 자, 호텔은 예상하기를 5만 명의 관광객들을 올 거라고 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장은 놀랍게도 4월 중순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길게 하네요. Then as the weather gets warmer, 예상 가능한 대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the hotel will melt, it will go away.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호텔은 이 26버전의 이 호텔은 이제 4월을 끝으로 사라진다는 것이죠. 녹아서 없어진다고 하네요. By December, the owners will build a new ice hotel. 그리고 2016년 12월 달에 다시 27번째 아이스 호텔을 새로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새로 지었다, 이제 녹고, 새로 지었다, 녹고 이런 건데요. 참 그 관리도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뭐 매년 유일한 호텔에서 먹는 거니까 좀 더 특별할 거란 생각도 듭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